이어서 두 번째 운동은 똑같이 핸드폰과 책을 보면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앉아서 정강이 아랫부분에 베개를 깔아주고 발목은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베개 하나를 무릎 뒤에 밑에 대줍니다. 그 상태에서 손으로 앞을 짚고 천천히 앉아준다는 느낌. 나왔다가 대주고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그대로 몸을 세워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팍 앉아버리면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베개를 충분히 놔준 상태에서 자극이 가는 걸 느끼시면서 천천히 통증이 없는 부위까지만 통증이 없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꼭 몸을 세워주고 핸드폰을 하시거나 책을 봐줍니다.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 밑에 있는 베개를 빼면 안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먼저 무릎 뒤에 베개만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눌러주고 가볍게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 10회 정도 반복해주고 통증이 없을 시에 몸을 세워주고 그대로 여기까지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 이제 아래쪽 베개까지 빼주고 그대로 똑같이 눌러주세요. 이때도 중요한 건 이제 베개를 넣어있는 위치나 움직이는 위치가 발끝이 아니고 정강이와 발목이 이어지는 부분에 자극이 많이 가야 됩니다. 끝까지 앉아보시고 체중을 뒤꿈치로 보낸다는 느낌. 통증이 없으시면 자세를 얼마나 유지해요? 자세는 아무래도 이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베개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실 거예요. 그때는 앞전의 동작으로 돌아가서 살짝 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자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